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입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면 한 번씩 마주치는 차가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고 램프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일 때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렇게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가 허용되는 군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보배드림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정상 진입했어요. 늦은 시간 차 없는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두세 번 이렇게 키면서 진입하는 게 습관이라 그렇게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가 좌측에서 직진을 하면서 진입해서 제 앞 범퍼 오른쪽과 경찰차 조수석 뒷바퀴 쪽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분들이 죄송합니다. 긴급 출동 중이었어요. 제가 보험 접수해드렸으니까 치료 다 받으시고 차량 수리 잘하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보험사에서 와서 하는 말씀이 긴급 차량과의 사고는 법의 적용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상대 차가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첫째, 저는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진입을 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직진하는 경찰차가 박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둘째, 경광등만 켰고요. 사이렌은 울리지 않은 걸 보험사 직원도 제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좀 다르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셋째, 앞으로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자, 이 사고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시죠. 직진을 하고 있었어요. 사거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에서, 자, 지금 신호등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신호위반하고 달려든 상황이죠. 마지막 신호등 한번 보세요. 좌회전 신호등이 초록색이 켜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중앙에 좌회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은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 경광등만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요, 지금까지 항상 긴급 차량을 우선시하는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그러니까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10분경에 이분은 신호가 있는 삼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방향지시등도 켰다가 이제 방향지시등이 전멸될 정도로 좌회전을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차로 진입 전후로 사거리에 지나는데 차들이 없으면 이렇게 상향등을 켜는 습관도 있어서 상향등도 심지어 켜서 나 지나갑니다 라는 표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진입을 했는데 좌측에서 신호위반 직진으로 교차로 진입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꿍 친 거예요. 교차로 진입하는 경찰차를 발견한 뒤에 급브레이크를 했고요. 이 글쓴이의 차량 전면 우측과 경찰 차량 후면 우측이 이렇게 충돌을 한 겁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사과를 했고 사고 접수도 했다, 치료도 받고 수리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차량 렌트까지 받은 뒤에 집으로 귀가한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후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날 보험사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긴급 차량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되고요, 제가 과실 6을 먹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동했던 현장 조사관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것도 확인했고 경찰들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더니 보험사에서
다시 상대 측 보험사하고 얘기한 뒤에 연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서 담당자에게 전송했고요. 우리 측 담당자는 사이렌을 안 켰기 때문에 이 상황은 경찰차가 긴급 차량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의 사고로 과실을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대 쪽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라고 한답니다. 경찰차의 블랙박스는 음성이 녹화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제 블랙박스 영상뿐인데 의견이 다르니 결국 보험사끼리 과실을 정하지 못하고 분쟁 조정으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고 계시는 지인분, 보험 쪽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께 자문도 구했는데요. 그분들도 긴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경찰차의 과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찰차를 육안으로 확인하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기에 이 정도의 사고가 났지 제가 조금만 경찰차를 늦게 발견해서 급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면 운전석 쪽으로 경찰차가 그대로 충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우 무섭네요. 속도가 상당했거든요. 영상으로 봐서도. 제 차는 출고한 지 2년도 안 된 차인데요. 수리비가 1,000만 원가량 나온대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항상 비상등도 켜고 양보도 했던 제가 후회스러울 만큼 억울합니다. 한겨울에 창문을 모두 닫고 있어도 들리는 게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인데 분명히 제 블랙박스에는 사이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사이렌을 켰다고 주장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할 거니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사이렌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거리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사이렌 소리? 차량 엔진 소리가 이 정도로 들리는데? 들으셨어요, 사이렌 소리? 여기거든요? 글쎄요, 차량 엔진 소리가 이 정도로 들리고 풍절음이 이 정도로 들리는데 그 큰 사이렌 소리가 불박에 녹음이 안 됐다는 건 저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고 상황을 제가 이어폰을 사용해서 크게 들었거든요. 크게 들었더니 이게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살짝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들어보세요. 부딪히기 직전에 웅웅 하는 이 바람이 약간 그 회몰아치는 소리 같은 약간 소리가 약간 들리고요. 그리고 나서 네 웅 하는 소리 방금 들으셨어요? 이어지는 글을 좀 읽어볼게요. 1. 사이렌 소리 여부. 사고 상황을 보면 사이렌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3초 뒤인 21초쯤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긴급 차량 여부. 경찰차나 구급차라고 해서 무조건 긴급 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긴급 상황에서만 긴급 차량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가령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범인을 추격하거나 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렸을 때만 긴급 차량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순찰 중에 교차로에서 신호 정차하기 귀찮으니까 경고성 사이렌을 가. 왜 갑자기 있잖아요. 왜 경찰차 이렇게 신호 위반하려고 엥 하고 훙 지나가는 이런 거는 긴급 차량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 출동한 사유에 대해서 순찰 일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정말 긴급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교차로를 신호 정차 없이 통과하려고 잠깐 엥 한 건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걸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이걸 전 처음에 글쓴이가 쓴 줄 알았거든요? 이게 댓글에 올라온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고배 형님들 명탐정 코난 아닙니까? 소리가 들리는 걸 저처럼 이어폰 꽂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살짝 들리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내가 추측건데 이게 뒤쪽이나 앞쪽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특히 사거리 진입하기 전까지는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렸다가 사거리 진입할 때쯤 들리는 걸로 봐서 이거 경찰이 긴급 상황이 없는데 사거리쯤에서 사이렌을 튼 거 아니냐
요런 추측을 또 보배 형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요 형님이 여기서 추측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조언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요, 과실비율 따질 때 좀 유용할 거고요. 이제 피해자 가해자 구분을 할 때는 사이렌 소리가 충분했느냐 아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법원에서 사이렌 소리가 충분했다라고 판단한다면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자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경찰차가 가해 차량이 될 텐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사이렌 소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요, 보험사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경찰 조사 결과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벌점, 범칙금,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결정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해 차량으로 결정이 된다면요, 그게 긴급 차량이었는지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의제기 신청하고요, 즉결 심판, 정식 재판, 청구까지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 형님은 진짜 대단한 형님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분쟁심의위원회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꾸준히 점검하세요. 결과가 나오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가끔씩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좌회전하실 상황에서 속도가 상당해 보이는데 이 습관도 좀 개선하세요. 저렇게 한적한 도로에서는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고 해도 교차로 진입 전에 가급적 신호 제어 없는 교차로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상 야간에는 미친놈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요. 저도 사실은 이 글쓴이하고 같은 습관이 있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사거리를 지날 때는 이렇게 상향등 한번 켜주고 그리고 속도를 줄여서 진입을 하거든요. 왜냐면 밤에는 진짜 신호 위반하는 차들 정말 많고 세게 달린 차들 진짜 많거든요. 경찰차가요, 사거리인 경우 신호 위반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긴급출동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상에서 사이렌 소리 거의 안 들리던데요? 하지만 신호 끝나기 전 진입하시려고 속도를 좀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닐까요? 뭐 피해자로 생각되지긴 하는데요. 경찰 쪽도 민간 보험사를 하는 건 이 글을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 또 다른 댓글. 긴급 출동이었으면 관련 증거자료 제출해서 증명하라고 하세요. 112 지령실로 신고가 오면 지령실에서 접수하고요. 무전으로 순찰차 번호로 호출합니다. 그거 다 녹음되거든요. 사고 난 순찰차의 번호도 확인해 놓으세요. 그거 차에 적혀 있어요. 네, 요렇게 보배 형님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글의 후기가 바로 5일 뒤에 올라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는지. 일주일간 끙끙대면서 마음고생하다가요, 과실비율 결정나서 이렇게 후기로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글쓰게 됐어요. 먼저 게시글에 댓글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답변해드릴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분쟁심의위원회 가지 않고요, 경찰차 상대방 100%로 결정돼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제 속도에 관련돼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신호가 꺼지기 전에 건너려고 신호를 보고 가속한 것은 맞아요. 제 신호였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약간 오르막도로여서 가속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속을 하면서도 상향등을 켜면서 횡단보도 등을 확인하면서 진입했습니다. 조사관님께서도 속도를 가지고 논할 만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게 진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차 긴급출동 관련해서는요, 교통사고 조사관께 당시 상황이 긴급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진위 여부를 여쭙고요. 당시 상황은 코드 제로 상황으로 긴급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했던 경찰관은 신호 위반 사고지만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는 걸로 종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렌 소리 관련해서요, 경찰 측에서는 긴급 출동 중 사이렌을 항시 켜고 운행한 것이 아닌 교차로 진입할 때 사이렌을 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사이렌을 켰기 때문에 저에게 6대3면 6의 과실을 주장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긴급 상황을 인지시키고 양보 운전을 유도할 만큼 사이렌 소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교통사고 조사계의 의견에 따라 100% 과실을 인정한 것 같다고 보험사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의 블랙박스는 규정상 음성 녹음을 꺼놨기에 녹음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형님의 말이 맞았던 거야. 사이렌 소리가 사고 직전엔 살짝 들려요. 그게 이제 경찰차가 계속 사이렌을 안 켜고 이렇게 가다가 교차로 직전에서 웽 하고 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차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서 경찰차 과실이 100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좌회전을 하려는 게 아닌 것 같다. 저 또한 신호위반이다 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제 진행 방향은 좌회전만 가능한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수리비가 무슨 1,000만 원이 나오느냐라고 하시는데 한독서비스센터 사고보험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유선상으로 들은 대략적인 견적이었고요. 아직 정확한 견적은 수리가 끝나지 않아 알 수 없어요. 한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BMW 차량인가 봐요. 저의 입장을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사고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후기글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경찰차와 사고 난 분, 과실 비율 6을 먹을 뻔했던 이분은 결국 경찰차 10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긴급 차량과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가 돼서요. 긴급 상황 시 신호, 속도 위반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량에게 금지된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특례법에는 이와 같은 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긴급 상황에 출동 중이던 119 구급차나 경찰차, 소방차가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차를 운전하던 사람, 경찰차를 운전하던 사람, 소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져야 하는 거죠. 자, 긴급 차량과의 사고가 생기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12월 제주도에서는 60대 응급 환자를 싣고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로 총 4명이 다쳤고 60대 응급 환자는 사고 이틀 뒤에 사망합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고요. 구급차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급차 운행을 하다가 생길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책임들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사고를 좀 알려드릴게요. 광주입니다. 2018년이고요. 구급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있던 구급대원과 환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튕겨져 나온 구급대원이요. 다쳤잖아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으니까. 근데 다친 몸을 이렇게 이끌고 기어와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지만 결국 90대 응급 환자는 숨지고 말았어요. 이 당시에 이 차를 운전했던 구급대원은 다행히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보직을 변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구급차가 혹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갈 때 물론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차를 멈추고 길을 비켜줘야 하죠. 그리고 사고가 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경찰차에게, 구급차에게 지우기에는 글쎄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돼. 더 조심할 수도, 그리고 쓸데없이 조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한 과실도 모두 네 책임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요,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차들이 정지한대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멈추지 않는 운전자나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충돌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보배드림에 나타난 오늘과 같은 사례인 경우에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사이렌을 미리부터 울렸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차가 저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왔고 운전자가 내 신호이지만 사이렌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아무리 봐도요, 사실은 운전자가 사이렌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어폰 꼽고 들어도 사고 직전까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긴급 상황일 때 비켜줄 줄 아는 배려와 함께 정말 필요한 때만 긴급 사이렌, 긴급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강조드리면서 오늘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하나였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